노고산동으로 이동하는데 여기가 연탄으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이래서 의자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맛있고 유명하다는데 좀 독특하죠. 손님만 내면은 고기가 없으신데요. 그 정도로 손님이 많고. 예, 그래서 개점하자마자 왔거든요. 예, 예.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요, 선생님. 지금 사람들 한번 보세요. 우리 12시에 왔는데도 어머나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. 와. 오, 다 서 계세요. 진짜 서서 먹네. 불쌍하게 할까요? 네, 이거 줄이에요? 줄이에요. 어느 게 없습니다. 아, 줄 서서 먹는 거, 그리고 서서 먹는 거, 이게 기본인 집이구나. 서서 먹을 수밖에 없네요. 워낙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드시고 빨리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손님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검증단도 20분 기다린 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소갈비를 주문했는데요. 주문한 소갈비가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는데? 이야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고기 색깔을 보면 아주 붉은 색깔이 고기가 양념을 했어야 되니까 눈이 흘러요. 고기가 아주 탄력이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이거든요. 여기는 뼈가 다른 그런 붙이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뼈가 붙지 않았어요. 진짜 그대로 있는 뼈. 갈비살 접은 다음에 사이에 안창살을 넣어서 원래 그 갈비가 갈비살도 충당 못해요. 이렇게 이 인원 소요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창살을 거의 대구로 보면은 70을 안창살로 넣고 한 30%는 갈비살로 한 것 같아요. 아, 우유 뼈갈비에 와. 오. 아, 저거 아이고. 고기 결이 칼집을 안 내줌에도 불구하고 갈비살하고 씹을수록 고기의 단맛, 육즙이 나오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안창살은 진한 고소한 맛이에요. 약간 그런 부분이 나와요. 그리고 담백해. 고기가 되게 좋다는 게 느껴져요. 육향이 진해요. 양념이 진한 게 아니고 이게 고기 양념이 오랫동안 절이지 않아가지고 바로 절여놓은 것 같아요. 고기 색깔을 보면은 좀 붉은색이 많잖아요. 그래서 고기의 그 양념 맛보다는 고기의 맛을 불기라고 한 것 같아요. 양념을 재워놓고 오랜 시간 있으면 고기의 육즙이 양념으로 또 흘러나오거든요. 이러면 결국 고기의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질 수 없는데 거의 생갈비에다 양념을 잠깐 했기 때문에 갈비 본연의 맛도 느껴지고 양념도 진하고 부드러워서 참 모든 게 잘했어요. 하시는 거예요, 양념은? 오늘 아침에 드셔갖고 그렇죠. 양념을 먹어보니까 갈비 양념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마늘과 파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간은 너무 심심하지도 않아요. 보완해주기 위해서 소스 찍어 먹는 소스를 더 주는 것 같아요. 여기. 소스를 찍었을 때 안 찍을 때 맛이 확 변해버려요. 찍어보니까 단맛이 확 빠지는 거죠. 자기 기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고기 자체의 맛을 즐기려면 굳이 소스는 필요 없는데 더 달고 입에 짝짝 감기는 그 맛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있어서 먹는 걸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맛이에요. 매일같이 우리가 앉아서만 먹다가 야, 거기에 소스 먹는 게 좀 어떤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독특한 분위기에서 좋은 고기의 질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